자, 하우이론 반갑습니다. 이제 2주차 두 번째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루고 싶은 주제는 결정적인 요소들, 즉 영어로 하게 되면 determining factors. 신약성서 신학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들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 요소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약 성서 신학이기 때문에 신약 성서 신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구약입니다.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고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있죠. 자, 구약은 신약성서의 하부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약성서가 쓰여지기 때문에 구약이 신약성서 신학의 첫 번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 혹은 헬라어 성경 어떤 것이 구약성서로서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히브리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겠죠.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처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바깥에 살기 때문에 그 자손들, 2세대, 3세대, 4세대, 100년, 200년, 300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 이상 유대인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의 표준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세프투아진트 혹은 세프투아진타라고 부르고 혹은 뭐 LXX 이렇게 축약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LXX라고 축약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많이 썼는가, 헬라어 성경을 썼는가, 혹은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히브리 성경을 읽었는가, 아니면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었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서 저자들은 헬라어,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어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 신약성서 저자들의 주요 신학적인 작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신학적인 작업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자신들의 새로운 상황, 즉 예수와 교회에게 적용하고 또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고 해석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듯이 신약성서의 저자들도 그들의 성경인 구약을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 행위가 신약성서 저자들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였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그들에게 유일하게 권위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성서 저자들은 신약성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을 근거로 예수를 이해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한 결과 신약성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요소들, 신약성서 신학의 결정적인 요소들 두 번째는 예수의 계시입니다. 혹은 계시된 예수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과거의 옛 계시, 즉 구약이지요. 구약에 담겨 있는 과거의 옛 계시에 반하여 새로운 계시가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계시됨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혹은 계시된 예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의해서 지속되어지던 약속의 말씀들이 오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사건을 맞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한 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예수는 계시된 예수는 옛 계시를 성취하는 새로운 계시가 됩니다. 예수의 계시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쳤고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구속의 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에 더하여 예수님을 보면서 접하면서 그의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더 새로운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무언가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의 이해가 탁월하게 높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새롭게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들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미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이고, 요것은 부활한 이후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새롭게 미친 영향입니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예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전통적인 가르침 혹은 예수님에 관한 전통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예수 전통과 대비되는 전통이 하나 있죠. 그거는 뭔가요? 사도 전통입니다. 사도 전통. 사도 전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새로운 환경, 즉 교회의 새로운 환경에 적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의 새로운 삶의 환경에 적용할 것인가? 사도들이 그것을 놓고 고민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전통은 어떻게 되나요? 서신서로, 사도들의 서신서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수 전통은 어떻게 기록되나요? 예, 복음서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와 복음서로 구성된 신약 성서가 예수 전통과 사도 전통을 근거로 해서 탄생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는 구약과 예수,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성령 체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 체험을 주관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지요.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성령 체험을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대화가 불가능한 우리의 주관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성령 체험은 굉장히 객관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즉 모든 제자들이,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성령 체험은 그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로 기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여기서 요거를 조금 다르게 그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늘로 승천을 하지요. 그러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가 현재 하늘에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하늘과 땅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체험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아들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성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우리도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부와 성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아들과 다른 하나님에 대한 전혀 새로운 경험의 영역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은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영감, 즉 아들에 대한 깨달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룬 구원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들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도 주었지요. 새로운 깨달음, 꿈, 환상, 새로운 이해. 이렇게 예수 전통에 근거하여 계속되는 성령 체험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해한 것들이 사도 전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의 세 가지 요소들, 즉 구약, 예수, 계시된 예수, 그리고 성령 체험 이세 가지 요소들 간의 긴장과 그 긴장 속에서 행해진 상호 간의 해석학적 작용의 산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호 간의 해석학적 작용, 즉 구약, 예수, 성령,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해석하고 예수의 빛 아래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의 조명과 계시 아래서 예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예수의 어떤 그 렌즈를 이해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령 체험을 재해석하고 이런 세 가지 요소, 구약과 예수, 성령 간의 이세 가지 요소들이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함께 충돌하면서 대화하면서 구약에 대한 이해, 예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구약과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옛 계시, 신약은 새 계시, 성령은 현재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옛 계시와 새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경험 혹은 새로운 계시로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세히 나중에 또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서 신학과 구약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약성서 신학에게 구약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성서 신학에 있어서 구약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서의 저자들에게 구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적인 권위니까 권위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약성서, 구약성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성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서에 담겨 있는, 즉 구약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구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또 경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구약에 담긴 말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책으로 구약을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구약 사용, 즉 신약 성서의 구약 사용은 신약 성서 신학의 하부 구조를 구성을 합니다. 이 말은 가장 베이스라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 나갈 때 가장 베이스, 건물을 지을 때에 어떡하나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땅을 파서 거기다가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뭐래요? 지하실을 만들잖아요.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밑에 또, 바위까지 닿게 해서 콘크리트로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아파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굉장히 튼튼한 베이스를 밑에다가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성서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밑에 지하실에 튼튼한 하부구조를 짓게 되는데 이 하부구조가 바로 구약성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위를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발생했던 사건들을 해석을 합니다. 신약 성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발생한 사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할까요? 구약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신적인 권위를 닮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예수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인용된 말씀을 해석하면서 예수의 사역과 행위 그리고 사건들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이 많이 볼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께서 광야에서 등장하셨고 또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또 예수께서 이렇게 저렇게 뭐 말씀하셨고 구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다음에 성취 공식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복음서에 종종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인용, 이런 것들 기록된 바, 성취 공식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한 것들에 대한 어떤 증거 내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한 예수의 이해가 신약 성서 저자들의 신약 해석학적 작업의 베이스, 하부 구조, 기초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신약 성서 신학과 구약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하는데,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었고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속해 주기를 원하시고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을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뭐죠? 가상칠언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스폰지에다가 와인을 담가서 적셔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돌아가세요. 자, 재밌는 거는 이 표현들이 다 시편, 22편, 32편 그리고 69편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22편에 나오고 지나가던 자들이 조롱했다 22편에 역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 그 다음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 이런 것들이 다 시편 22편에 나와요. 그리고 와인을 스폰지에 담가서 마시게 하고 나의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 시편에 다 나와요.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에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미 구약에 기록된, 즉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구약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예언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언된 사건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행위,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처럼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의 정체와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구약을 통해서 하고 있다.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으로 그렇게 간주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구약에 대한 내용, 계속되는 계시로서의 구약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측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또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 동영상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